두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기쁨이 가득했던 주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말은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송혜슬입니다. 5월 둘째 주 리와인드 앤 패스트 포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동아 강산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포츠 동아 강산입니다. 두런두런의 두 번째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 느낌이 이전과는 또 확 다르네요. 이렇게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좀 안 반겨주셨나요? 아니죠. 그전에도 굉장히 즐거웠는데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어제까지 또 연휴였는데. 연휴였는데 야구를 봤죠. 야구도 보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도 나가고 나름대로 좀 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프로 방송인이셔가지고 제가 오늘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걱정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 돌발 발언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앞에서 피디님이 가위로 지금 싹둑싹둑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경기 리뷰부터 시작해볼게요. 지난주 4승 2패. 지난주와 좀 똑같네요. 지금 선두 SK와는 게임 차 없이 승률만 뒤진 2위 상황입니다. 자, 일단 주중 3연전 하나와의 경기부터 살펴볼게요. 하나와의 경기 사실 이전에 롯데 스위프의 좋은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아쉽게도 루징 시리즈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세 경기를 다 보고 왔습니다. 그 첫 두 경기가 네네. 타선의 흐름이 타선의 연결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 두 경기 모두 치고 나갈 수 있는 찬스에서 경기를 그 소위 말해서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찬스에서 맥이 탁탁 끊기는 모습 이런 맞아요.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맞아요. 그 세 번째 경기에서 그걸 메워줬죠. 다행히 첫 두 경기가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확실히 저도 보면서 출루는 하는데 그게 득점으로 연결이 안 돼서 매우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리즈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게 정수빈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던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김태형 감독께서도 그 정수빈 선수의 부상 그리고 초반 2연패 그래서 초반이 조금 어수선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빈 선수가 빠지면서 그 자리는 김대한 선수와 국회성 선수 그리고 뭐 김경호 선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메웠죠. 뭐 일단 확실하게 좀 정수빈 선수가 가진 공수의 능력치를 완벽하게 기능을 하지는 못했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발견한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싶고 또 김대한 선수가 한화와 3차전에서 네네. 그 강력한 3루 송구로 주자의 진루를 막아내는 모습 그러니까 보살은 아니었지만 그 송구 자체로 2루 주자 송광민의 3루 진루를 억제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오히려 김대한 선수 외야 기용에 있어서 굉장히 폭넓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포인트가 있다면 2차전에 김대한 선수가 굉장히 잘 친 타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빠졌다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그러게요. 있었을 텐데 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신감도 많이 붙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안타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있어서 조금 아쉬워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날이 갈수록 타석에서 후회 없는 스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크레딧을 줬고 안타 두 개 세 개 나오면은 30분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수비에서 김대환 선수, 국회성 선수, 김경호 선수까지 그렇죠. 이렇게 메꿔주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리드오프 달인 허경민 선수가 메꿔주고 있죠. 잘해주고 있죠. 지난 시즌에 또 1번 타자 3루수로서 뭐 확실한 가치를 증명을 했고 올해에도 득점권에서 득점권에서도 그렇고 또 리드오프로서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수비에서 보여주는 능력치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최근 뭐 LG 3연전이나 이런 타격 부문에서도 자기 역할 100% 해주고 있다고 봐요. 저는. 맞아요. 한화전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LG전까지 6경기에서 타율이 4할 5푼 8리입니다. 그렇죠. 네, 대단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좀 특이했던 게 5월 2일 경기였는데 페르난데스 선수가 3번 타자로 나왔었어요. 그 전날 페르난데스 선수가 손등에 사고를 맞았죠. 네네. 예. 맞아요. 그 공을 맞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특히 공을 치러 나가면서 맞기도 했었고 또 그러다 보면 그 맞은 부위가 굉장히 약한 부위거든요. 그날 경기 끝나고 저기 정민철 해설위원을 만났는데 굉장히 약한 부위라 좀 걱정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검진 결과 단순 타박상으로 나왔고 또 다음 날 선발 출장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 말씀은 그 배트가 나가는 과정에서 네. 더 스윙을 했으면 크게 다쳤을 수가 있었을 텐데 배트를 놔버리면서 네네. 그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페르난데스가 지닌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역시 괜히 쿠바트급이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진짜 맞았을 때 많은 분들이 심장이 철렁했을 거예요. 네, 덜컹했죠 다들. 감독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때 정수빈 선수의 부상 그리고 좀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페르난데스가 맞은 상황에 저도 기자실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정말 다행히 더 이상의 부상 선수 없이 잘 풀려가는 모양새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 1번 타자가 정수빈 선수, 2번 타자가 페르난데스 선수 이렇게 완벽한 짝꿍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정수빈 선수가 나가게 되면서 짝을 잃었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좀 이제 변화를 다양하게 주는 거죠. 사실 정수빈 페르난데스가 확실한 테이블 세터로 거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고 올 시즌에 1, 2번으로 가장 많이 나선 선수가 이 두 선수인데 네, 맞아요. 이 계획이 어긋났을 때 뭐 부상이든 아니면은 뭐 휴식이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걸 미리 좀 경험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허경민 선수가 또 리드오프로서 자기 역할을 지난해에도 충분히 해줬고 그런 점에서 플랜 B가 자연스럽게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게요. 한편으로도 시즌 초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렇죠.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수빈 선수 지금 그 폐 혈흉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됐다고. 네, 오늘 지금 갔나요 이미? 일본으로. 예, 비행기를 저녁에 탄답니다. 그 7일 저녁이니까 방송 나가는 시점에서 아마 비행기를 탔을 거예요. 네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의 이지마 치료원으로 갑니다. 그 이지마 치료원이 그 현장에서 직접 보면 그 네. 한자로 이지마 접골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접골원이요. 그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지마 치료원은 어딜 다치든 이지마 치료원을 가요 선수들이. 아~ 예, 이지마 치료원은 많은 야구 팬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전설이 있어요. 어떤... 지금 조인성 배터리 코치가 네. 한화 시절에 네. 햄스트링을 다쳐서 이지마 치료원에 갔죠. 네. 전날 저녁 비행기 타고 가서 다음날 아침에 목발 짚고 들어갔다가 뛰어서 나왔다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 기술이 훌륭하다는 얘기죠. 그... 아, 네. 그런 곳에 지금 정수빈 선수가 그렇죠. 가시는 거예요? 예. 그 막 종합병원처럼 큰 병원은 아니고 들어가면 만화책 있고 뭐 그 동상 있고 좀 그래요. 아... 들어가 보면. 예. 또 이렇게 푹 쉬시다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통증 치료에 또 워낙 그 의지가 강한 선수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 충분히 시간을 그 심혈을 기울이고 네. 그리고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빠른 쾌유 네 기대하고요. 기원합니다. 주중 네 기원합니다. 주중 하나와의 3연전 몇 가지 뉴스만 좀 더 짚어볼게요. 그 4월 30일 경기였죠. 최대벨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이게 최대벨 선수가 3월 24일 지지난 달인가요? 네. 그때도 개막전에서 무실점 호투를 펼쳤는데 이날도 정말 대단한 호투를 하면서 두산의 새로운 천적으로 부상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 최대벨 선수 투구를 그날 보면서 확실히 첫 등판에 8이닝 무실점을 했던 게 네. 8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네. 그리고 그때 공략했던 코스에서 이제 로케이션 높낮이만 조금씩 조절을 해서 던지는 네.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걸 보고 저도 경기가 끝나고 최드벨 선수를 찾아갔어요 일부러. 이야. 그래서 두산전에 계속해서 잘 던지는 게 확실히 학습 효과가 있느냐라고 좀 물어보니까 KBO 리그 데뷔전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은 첫 경험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네. 첫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KBO 리그 데뷔전에서 그만큼의 성적을 올렸던 게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진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적장이지만 한화 한용덕 감독도 그 네. 학습 효과가 작용을 한 것 같다고 하네요. 네. 또 본인만의 두산 공략법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이제 공략법이라기보다 그 항상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그 로케이션들 그 구종들을 그 확실하게 던지고 특히 좌타자를 상대로 슬라이더와 커브가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두산을 상대할 때마다 이제 그런 점들을 두산에서도 확실히 좀 분석을 하고 이제 전력 분석이 되면 다음 등판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 뭐 물론 이제 야구는 또 분석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네. 예.
맞습니다. 천적의 고리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요. 제대로 선수 다음번에는 예, 이게 주어가 네.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네요. 한화가 주어가 되면은 이제 막 그 텐션이 업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두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잡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는 예. 지금은 이제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하는 거니까요. 자, 하지만 두산에도 좋은 투수 많습니다. 바로 함덕주 선수인데요. 함덕주 선수가 5월 2일 경기 때 10세이브 달성했습니다. 5월 4일 경기에서 1세이브 더 추가하면서 11세이브였고요. 지금 두 자릿수 세이브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도 역시 27세이브로 자완투수 최다였잖아요. 네. 올해도 좀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보이죠. 함덕주 선수가 그 올해 현 시점에서 그 세이브 부문 1, 2, 3위가 조상우, 함덕주, 원종현이에요. 이들 중에서 지난해 세이브 부문 3위 내에 들었던 선수는 함덕주 선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마무리의 판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네네. 함덕주가 초반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네. 여전히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확실히 140km 중반대 공을 몸쪽에 승부를 하고 본인이 올 시즌 앞두고 네. 몸쪽 승부를 키워드로 삼았었거든요. 네네. 아. 예, 그걸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이고 또 체인지업의 서클 체인지업의 각도는 기가 막히잖아요. 사실 함덕주의 주무기 그 직구와 구속 차이가 확실히 12-13km 정도로 굉장히 이상적이고 직구를 던질 때와 일정한 투구 폼으로 또 유지를 하면서 상대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게 그 포크볼이나 종슬라이더가 아닌 체인지업으로 그 마무리로 살아남는 비결이 아닐까라고 분석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원래 함덕주 선수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을 끝내주시니까 아니 함덕주의 가장 큰 무기는 체인지업이죠. 체인지업이고 그리고 강심장 맞아요. 포커페이스. 사실 이날도 5-4 한 점 차에 좀 살얼음판 승부였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되게 위험했어요. 네, 실제로. 네. 네. 근데 또 강심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일단 뭐 굉장히 좀 여리여리한 그런 외모에도 그 마운드에 올라가면 싸움 닭으로 변하는 그 모습이 이제 함덕주의 굉장히 큰 매력이죠. 사실 뭐 셋업맨, 선발 여러 가지 보직을 경험을 하면서 그런 그 멘탈이라든가 멘탈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단련을 하지 않았나 느낌이 네. 들고 이제 마무리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두산의 든든한 뒷문이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자, 하나전 핫플레이어도 살펴봐야겠죠. 이 선수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전. 그쵸? 네, 그 김재원 선수 결승 3타점 네. 3루타에 상대 실책으로 네. 결승 득점까지 올렸죠. 네. 뭐 사실 초반에 타격이 좋지 않다, 좀 타율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뭐 홈런 부문 공동 2위에 올라 있고 네. 타점 부문은 선두권에 올라 있고 결국 기다리니까 올라옵니다. 이 김재원 선수가 뭐 보면 사실 초반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네. 김재원 선수가 들어오면 상대 수비 시프트가 굉장히 세게 걸리잖아요. 네. 딱 정말 극초반에 봤을 때 히어로즈와 경기에서 네. 2루수와 2루수 그러니까 유격수까지 2루에 1루와 2루 사이에 다 포진을 시켜놓고 3루수만 3루 안에 있는 네. 이런 시프트를 가져갔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타구를 보낼 수 있고 또 타구를 띄워서 보내기 때문에 네. 이 시프트의 의미가 굉장히 좀 퇴색이 됐고 네. 그만큼 상대 시프트가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가진 않거든요 지금은. 네, 네. 예, 그런 점도 김재원 선수가 스스로 좀 그 2016 시즌 또 17 시즌 거치면서 더더욱 극복을 해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은 타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진짜 말씀해 네. 주신 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타구를 구사를 하면서 그렇죠. 미친 존재감을 뽐내는 실제로 좌우 타구 비율도 굉장히 고르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시프트의 의미가 좀 퇴색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 네. 어떤 시프트도 의미가 별로 그러니까 없겠네. 좀 기존의 그 포메이션에서 네. 깊게 가져가는 건 있지만 극단적으로 땡겨놓는 시프트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하. 자, 이렇게 하나와의 주중 3연전 경기 살펴봤습니다. 아쉬운 루징 시리즈였지만 다음번에는 이번 루징 시리즈를 참고로 토대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말 3연전 LG와의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은 정말 축제였어요. 축제였죠. 정말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선수들 분위기도 그렇고 예, 악마의 편집이 아닌 생중계였죠, 그게. 현장에 좀 계셨나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아~ 예, 좀 분석을 했습니다. 아, 네. 좀 더 높은 곳에 계셨구나. 자, 높은 곳에 있어요. 1층인데 스튜디오가. 아, 그렇구나. 1층이구나. 몰랐습니다. 자, 저희가 기분 좋은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게요. 주말 3연전 두산이 LG를 수입했고요. 2년 연속 어린이날 시리즈를 수입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어린이날 시리즈 그간의 결과를 좀 보면은 두산이 14차례 그러니까 수입이 5차례, 위닝 시리즈가 9차례로 LG에 상당히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번 시리즈는 LG가 1선발, 2선발, 3선발이 배치가 됐었는데 기분 좋게 승리를 했네요. 사실 매치업을 보면 정말 두산이 이걸 수입을 가져갈 거라는 예상은 많이 나오지 않았죠. 예, 윌슨, 켈리, 뭐 차우찬까지 지금 LG의 쓰리펀치 최강의 선발진이었거든요. 근데 타자들이 특히 윌슨이랑 차우찬이 지금 평균 자책점 부분에서 그전까지 상위권에 있던 선수들인데 예, 공략법을 확실히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윌슨 선수가 첫 경기에서 이전에 보여줬던 그 투심 패스트볼의 몸쪽 제구 이 부분에 조금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죠. 저도 걱정을 좀 했거든요. 저번 LG와의 3연전에서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모습이었어가지고 이번에 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잘 버텨줬고 또 타자들도 네. 잘 쳐줬고요. 네, 맞습니다. 에이스들의 맞대결에서 기분 좋게 승리를 한 두산 베어스였고요. 또 몇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오재원 선수가 복귀를 했어요. 2군에 계셨는데 지금 언제였죠? 5월 3일 금요일에 첫 복귀 후 선발 등판했습니다. 이날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재원 선수. 오재원 선수가 확실히 감각은 살아있어요. 특히 수비에 있어서 네. 그 내야의 안정감을 이끄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그 본인께 있습니다. 그 두산의 수비, 내야 수비를 보면 철벽이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네, 맞습니다. 그 류지혁 선수가 레귤러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아이고. 그게 김재호 선수와 오재원 선수가 센터라인에서 확실히 그 포메이션을 중심을 잡아주고 이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좀 알아서 상대 타자의 데이터나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움직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두산 수비의 최대 강점이거든요. 근데 오재원 선수가 돌아오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더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확실히 또 덕아웃 리더로서 네. 팀에 불어넣는 그런 에너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네, 확실히 오재훈 선수가 들어오니까 뭔가 완전체 느낌이다라는 느낌은 들긴 했어요. 하지만 타격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타격 코치나 뭐 전문 야구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디테일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한창 잘 칠 때에 비해서 스윙이 조금 커졌다 싶은 느낌은 있거든요. 아. 이제 어퍼 스윙으로 좀 장타를 극단적으로 노리는 스윙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뭐 분명히 본인이 잘 됐을 때 스윙을 찾을 거라고 봐요. 오재원 선수 워낙 베테랑이고 또 자기 것이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부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호 선수 부진 탈출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김재호 네. 선수 기분이 좋네요. 벌써부터. 네, 근데 그 전에 일단 조금 더 다른 선수들 살펴볼게요. 이현우 선수도 또 등판해가지고 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약간 처음에는 아, 우연히 잘한 거겠지 이런 말들도 되게 많았는데 실력으로 증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현우 선수도 굉장히 성격이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마운드에서도 그러니까 그대로 좀 편안하게 던지면 결과가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전에는 컨트롤이 조금 발목을 잡는 모양새였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무엇보다 자기 투구 폼에 대한 정립이 확실히 된 느낌입니다. 네. 글러브에서 공을 빼고 던지잖아요. 지금. 네, 네,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이 오키나와와 미야자키 스프링 캠프 때부터 꾸준히 이제 훈련을 해온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운드에서 보여주는 거고 뭐 물론 매 경기 1실점 무실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뭐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요. 지금 이현우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버텨주고 있는 건 뭐 기존에 세팅했던 뭐 5선발급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제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 시즌 스트라이크 비율이 66%로 본인 그렇죠. 기록 최고래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이현우 선수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좀 계기라고 볼 수 있고 뭐 김원영 투수 코치도 그 멘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선수들에게 생각의 변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정말 마운드에서 편안하게 또 투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올 시즌을 앞두고 약점으로 좀 지목이 됐었던 불펜이 이렇게 선전하는 것도 사실 그런 생각의 변화, 좀 공격적인 승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좀 조합이 된 결과라고 저는 분석을 해봐요. 네, 맞습니다. 좀 본인 스스로 부담이 좀 있을 텐데 그거 다 털어내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 이현우 선수 올라오면 승률이 100%예요. 그러니까요. 참 두산에는 승리 요정들이 많아요. 보면 린드블럼 선수도 등판한 경기 8전 전승이고. 네, 맞아요. 이제 재밌는 게 이 등판했을 때 전승이라는 것도 팀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불어넣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리그 선발진 중에 린드블럼과 이재학 선수가 규정 이닝 투수 중에는 등판한 날 팀이 전승이거든요. 이재학 선수도 두산 출신이에요. 공교롭게도. 아, 두산이 약간 무슨 승리 요정 키워내는 데인가요? 그러니까 승리 DNA가 있어요, 이 팀은. 아, 네. 굉장히 좋은데요. 터가 좋아서 그런가? 어쨌든 네. 이현우 선수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경기였죠.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몇 대 몇이었죠? 2대 11. 네, 11 대 2. 11 대 2 승리를 했는데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투타의 완벽한 조화였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날? TV로 봤죠. 아, 그렇구나. 네. 재밌게 보셨겠네요. 네, 재밌게 봤고요. 그 2대 11 이 점수가 사실 차우찬과 프랭코프의 매치업이라고는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결과였거든요. 맞아요. 차우찬 선수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 좀 쫄았던 건 있었어요. 예, 초반에 워낙 타자들이 점수를 잘 내줬고 네. 또 프랭코프 선수가 이전에 좀 제구가 흔들릴 때 투구수가 급격하게 많아지는 부분들 네. 이제 이걸 어느 정도는 해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또 올드 유니폼을 입고 와서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전에 그 제구 불안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진 모습이었고 그 투심 페스트볼, 컷 페스트볼 그리고 뭐 슬라이더 뭐 정말 다양한 구종을 빠른 템포로 원하는 코스에 공격적으로 다 넣었던 것 같아요. 프랭코프 선수가 정말 잘 던져줬고 맞습니다. 네. 또 프랭코프 선수 이날이 3월 31일 삼성전 이후에 35일 만에 승수를 챙긴 날이었어요. 솔직히 프랭코프 선수가 지난해 다승왕이었는데 그간 조금 승리를 못 챙겨서 마음고생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고생이 있었을 거고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지난해에는 프랭코프가 득점 지원을 많이 받은 부분도 확실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득점 지원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팀에 있었으면은 승패가 뒤집혔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평균 자책점과 세부 스탯을 보면 지난해만큼 세부 스탯을 찍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건 증명을 했고 또 지난해만큼의 승수 쌓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당장 로테이션에서 충분히 외국인 2선발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네. 부정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또 프랭코프 선수 외에도 5월 5일 경기 때 좀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흥년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네, 보셨죠? 봤죠. 네, 이흥년 선수는 그 삼성에서 그 보상 선수로 FA 보상 선수로 이적을 해왔죠. 그리고 전역 후에 올해가 첫 풀타임 시즌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즌 시작부터 두산과 함께하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작년 9월에 제대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흥현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고 있었고 애초에 박세혁 선수를 레귤러 포수로 점찍으면서 김태형 감독께서도 장승현 선수와 이흥현 선수의 건강한 경쟁을 기대를 했습니다. 백업을 네. 한 명을 점찍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두 선수의 순환 그러면서 또 얻어지는 네. 시너지 효과 이런 걸 굉장히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김태형 감독님 뜻대로 지금 되고 네. 있죠. 이 이응현 선수가 스프링 캠프 당시에 루키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기사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리드하는 거 보면 확실히 경험에서 묻어나는 네. 그 100경기 이상 출전했던 그 경험에서 묻어나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네, 박세호 선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또 그 뭐라고 할까요? 빈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빈자리는 아니고 박세혁 선수만큼 그렇죠.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박세혁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낙점을 받고 장승현 선수 첫 출전했을 때도 막 2루타 두 개 치고 그랬잖아요. 이게 포스진 전체의 건강한 경쟁은 사실 두산의 팀 컬러 트레이드마크 저는 그렇죠. 좀 그렇게 봐요. 그렇죠. 또 팀 컬러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혹시 TV에서 응원단장 보셨나요? 어린이 응원단장? 아, 어린이 응원단장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네. 그 어린이 응원단장 그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중계 중에 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호평이 자자했습니다. 네 오늘 또 콘텐츠 하나 올라갔는데 네. 이가온님 이가온 어린인데 댓글에서 이제 응원단장도 화수분으로 하냐고. 아, 그 담당님이 되게 한재곤 단장님이랑 갭이 아직 좀 크지 않나요? 근데 굉장히 위태로움을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잘해줬습니다. 네, 향후에는 더 이제 그 성장해서 어디서든 또 좋은 모습으로 저 어린이를 봤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저 어린이 덕분에 또 축제였기도 했고요. 네. 또 이 선수 덕분에 축제였죠. 핫플레이어 김재호 선수입니다. 타격감이 완전히 살아난 모습이에요. 아, 뭐 5월 약속의 5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5월 지난주 주간 타율이 손시현 선수에 이어서 전체 2위였어요. 리그에서. 아, 네. 네. 그만큼 김재호 선수의 타격감이 살아났고 네. 사실 초반에 1할 때 중반에서 2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타격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죠. 본인도 아 야구 정말 못한다라고 푸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김재호 선수는 꾸준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김태형 감독께서도 이 김재호 선수가 김재호 선수를 예로 들면서 타격감이 안 좋을 때 팀 분위기를 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네. 예, 그래서 2군에 내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네,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선수의 동기부여를 네. 이끌어낸 네.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또 그게 베테랑다운 책임감 같아요. 그럼요. 또 정말 멋있는 모습. 워낙에 백업 시절을 또 오래 겪기도 했고 이제 그러면서 내공이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슬럼프를 탈출하는 방법 이런 것도 또 터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2017년에도 4월까지 2할 3푼대 타율을 보였지만 네네. 5월에 3할 7푼대로 살아났었거든요. 김재호 선수가 네네. 이제 그 좋은 기억을 올해도 되풀이하지 않나 네, 분석을 해봐요. 5월. 네. 그 어린이날 시리즈 기록 잠깐만 알려드리면 12타수 9안타 6타점입니다. 그렇죠. 날아다녔다. 그냥 방망이가 그냥 불을 내뿜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LG 전까지는 사실상 이제 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이 LG 전에 김재호 선수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 사실 LG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 왔었거든요. 김재호 선수가 네. 이제 무엇보다 타율이 2할 6푼까지 올라왔어요. 보통 이제 선수들이 2할 5푼을 넘겨놓으면은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것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할 6푼까지 타율을 끌어올렸고 또 무엇보다 좌중간 우중간 좌중간 타구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그 개파 웨이팅이라고 하는데 이 좌중간의 타구는 장타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타구들을 많이 생산해낸 부분도 김재호 선수가 또 네.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네. 부활 기미를 보여준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이 LG 시리즈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왜 유독 LG에게 이렇게 강한 모습일까요? 근데 그런 선수가 있어요. 보면 예전에 2012년이었나 3년에 박세혁 선수가 네. 완전 백업 시절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근데 LG전에서 그 두 경기인가 세 경기하고 7타수 6안타인가 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특정 팀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드러내는 선수들이 있고 또 반대로 약점을 드러내는 선수들도 있고요. 뭐 김광현이 지금 국내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KT전에서는 지난번 승리 올리기 전까지 9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이었다든가 이런 특정 팀의 약하고 강한 면모들이 있는데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은 뭐 보이지 않는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김재호 선수 살아난 타격감으로 두산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허경민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죠. 아, 좋았죠. 허경민 선수는 뭐 이제 4월 중순부터 꾸준히 좀 살아나는 네. 모습을 보여줬고 네네. 또 LG전 첫 경기에서 결정적인 3런 네. 홈런을 터뜨리면서 저는 허경민 선수가 홈런 치고 그렇게 세리머니 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네. 본인도 스스로 시원했던 그런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딱 그 네. 느낌이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팀의 팀 베어스의 컬러가 하나둘씩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또 그 다음 날은 결승타까지 터뜨렸어요. 네. 그리고 이 허경민 선수 보면요. 한화전부터 LG전까지 살펴보면 타율이 4할 5푼 8리 24타수 11안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최고로 잘해주고 있고 다음 경기에도 오늘 경기부터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와의 경기 핫플레이어 그리고 LG와의 경기 핫플레이어 각각 김재환 선수, 김재호 선수로 꼽아봤고요. 이제 이 모든 하나 시리즈, LG 시리즈를 통틀어서 허슬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권혁 선수죠? 긴장감이 1도 없었네요. 네, 네. 권혁 선수. 네네. 권혁 선수입니다. 시즌 첫 등판을 했어요. 5월 3일이었나요? 네, 5월 3일 날 구원 등판을 해서 무실점 투구를 펼쳐줬고요. 그 다음 날은 첫 승리까지 챙겼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참 권혁 선수를 올해도 담당팀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정말 책임감 강한 선수예요. 보면 네. 느껴지어요. 저도. 처음에 딱 1군에 등록되자마자 두산 유니폼 입고 직접 올라가서 던지는 걸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죠. 그만큼 또 두 경기에서 권혁 선수가 그 역량을 보여줬고 네네. 또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142km의 네. 평균 구속이에요. 네. 이게 최고 구속은 144.5km가 나오는데 네. 이 평균 구속이 정말 많이 던지면서 좀 체력적으로 부하가 걸렸을 때 140km가 안 나오면서 굉장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 구속을 그 정도 되찾았다는 건 어느 정도 본인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거고 네. 또 지금 좌타자를 상대로 슬라이더도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직구 일변도라기보다 이제 조금은 투구 패턴에 변화를 주면서 확실히 좀 불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이 된 것 같아서 두산에게는 권혁의 영입이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다. 라고 좀 분석을 해봐요. 그리고 예. 스프링 캠프 때부터 합류를 하셨는데 적응도 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적응 잘했죠. 스프링 캠프 때도 뭐 적응을 굉장히 잘했고 또 이현승 선수가 적응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었고 기존에 무려 18시즌을 같이 했었던 배영수 선수가 또 합류를 했었고 맞아요. 그 배영수 선수하고 특별한 얘기를 나눈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네. 18시즌을 같이 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고 그게 너무 당연한 존재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가 봐요 네. 네, 권혁 선수 이렇게 첫 등판을 하고 다음날 바로 시즌 첫 승리까지 챙기시면서 좋은 출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나와의 3연전, LG와의 3연전 리뷰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프리뷰 차례인데요. 오늘부터 기아와의 주중 3연전이 네. 예상돼 있죠. 저번에는 이제 탁 수입을 했는데 이번 경기는 좀 어떨까요? 이번 경기도 수입 야, 굉장히 매치업이 재밌는데 네. 일단 두산 입장에서는 2승 1패는 바라볼 수 있는 예, 매치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린드블럼 선수가 등판을 하니까 예, 린드블럼 선수의 등판은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네. 팬심과 뭘 팬심이고 뭐고 다 떠나서 믿고 봅니다. 확실한 승리 보증 수표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영하와 양현종, 유희관과 강희준 이 매치업을 보면 확실히 2승은 가져가야 되는 매치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유희관 선수 오늘 등판하는데 유희관 선수 상대하는 선발 투수가 강희준 선수라고 네. 오늘 지금 1군 데뷔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저도 어제 그 선발 등판 소식을 듣고 네. 이 선수가 누구지? 하고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그 신예 선수입니다. 네. 그 98년생이더라고요. 1998년생. 네.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굉장히 한번 눈여겨봐. 네, 미남형의 선수인데 그러니까 기아 2군에서는 꾸준히 좀 기대를 해왔다고 해요. 140km대 중반에 포심 페스트볼을 던지고 네. 일단 2군에서 꾸준히 기대를 해왔던 선수인데 네. 일단 1군 선발은 또 다른 무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펜으로 뛰다가 선발로 등판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1군 데뷔전을 선발로 치르는 상황이라 네. 이제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정말 겁 없이 그냥 마구마구 공을 던져서 좋은 결과를 내거나 아니면은 좀 긴장을 해서 반대 결과가 나오거나 네. 이제 아무래도 관록에 있어서는 유희관 선수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유희관 선수의 우세를 좀 점쳐봐요.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희관 선수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은 게 네. 지난달 2일 KT전 첫 승한 이후에 5경기에서 3패 기록하고 지금 승운이 잘 따르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렇죠. 확실히 첫 두 경기에서 보여준 특유의 그 컨트롤 네. 이게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한창 좋을 때의 재고를 찾는다면 예, 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뭐 한다면 이제 네.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게 사실 참 네. 힘든데 유희관 선수가 꾸준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식을 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투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또 커피차까지 이렇게 쏘시면서 이번 시즌 각오도 다지셨잖아요. 그렇죠. 기사 쓰셨던데 네. 커피차. 커피차 가서 또 저도 현장에서 보기도 했고 아, 또 셀프 사인회와 사진 촬영까지 또 해주는 걸 보고 확실히 팬 서비스에 특화된 선수가 이 네. 유희관이구나라는 네. 걸 저도 느꼈어요. 이제 그 마음 씀씀이만큼 또 야구장에서도 마운드에서도 그만큼의 성적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유희관 선수, 이영하 선수, 린드블럼 선수가 기아와 경쟁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말 3연전 NC 다이노스예요. 지금 두산 베어스가 2위인데 바로 뒤 3위에 있습니다. NC 다이노스가. 네. 저번에는 말하기 싫지만 스위패를 당했고요. 네. 이때 좀 왜 졌다고 보십니까? 그때는 네. 제가 뭐 패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당연히 좀 경기력에서 확실히 네. NC 쪽이 많이 앞선 경기를 했고 네. 흐름상으로도 NC가 앞서 나가는 경기를 했고 두산의 타선의 흐름이 많이 막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경기를 보고 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뭐 양의지에게 당했다 이제 이런 말들이 네, 많이 나왔지만 네, 네. 그 한 명의 선수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결과론이지만 뭐 어느 정도 그 합리적 의심이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그때 두산의 사이클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와 지금 NC가 좀 달라진 게 NC 다이노스의 투타 핵심 이재학 선수, 나성범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잠시 이탈해 있다고. 네, 좀 나성범 선수의 부상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때와는 조금 전력에는 차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이제 두산의 선발 로테이션이 그때 후렌코프와 유희관이 이제 들어가는 로테이션인데 네. 지금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용찬 선수의 컴백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선수와 좀 그 로테이션 체인지를 하느냐 네. 이것도 궁금하고 보직을 중간에서 한 차례 던지고 선발로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고려를 해봐야겠죠. 네, 원래대로라면은 이현우 선수, 후렌코프 선수, 유희관 선수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 유희관 선수가 이번 주에만 두 번을 던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어서 예상으로는 12일 일요일에 이용찬 선수가 등판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확실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용찬 선수야 뭐 선발로서 충분히 검증을 확실하게 검증을 마친 선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불펜에서 1이닝 던지는 게 저는 네. 그 몸 상태만 완벽하다면 네. 큰 의미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네. 일단은 뭐 이현우 선수의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졌지만 네. 뭐 김태형 감독께서는 6선발 가능성도 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크게 모험수를 두기보다는 네. 그 유희관 선수의 두 번 등판 대신에 이용찬 선수를 일요일에 넣는 방안이 가장 네. 유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네. 해봐요. 추가 취재를 해서 네. 좀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주세요. 그럼 기자님 개인적으로는 이용찬 선수가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면은 두산 베어스 선발진은 어떤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6선발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누구 한 명 빼기가 되게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현우 선수와 유희관 선수 모두 선발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좌우 밸런스를 고려해도 6선발이 참 이상적인 그림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좀 자주... 지켜봐야겠죠. 저도 참 다섯 손가락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빼기가 참 그러니까요. 예. 다 중요한데 그렇죠. 다 좋아하는 선수들이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유익 있게 지금 기사도 살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한번 예측해보세요. 자, 이렇게 주중 기아와의 3연전, 주말 NC 다이노스와의 3연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번 시즌이 4분의 1 정도가 지났어요. 네. 이번 4분의 1까지 두산 경기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흠잡을 데 없어요. 정말 흠잡을 데 없고 이거 너무 좋은 얘기만 한다고 또 뭐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기록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선발 평균 자책점 2점대인 팀이 두산뿐이고 또 선발 5선발이 처음에 구상했던 5선발에서 변화도 있었잖아요. 이용찬 선수의
이탈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선수들마다 또 자기 역할을 해줬고 맞아요, 홍상삼 맞아요. 선수도 한번 들어와서 선발승을 챙겨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두산의 선순환이라고 보고 또 포수들의 건강한 경쟁 또 신예들의 성장 기회 부여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생각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선수의 이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것도 네.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산이 선발 평균 자책점이 1위예요. 네, 1위죠. 압도적으로. 정확히 긍정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에 힘을 좀 받아서 어떤 선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야, 진짜 어렵다. 이거는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하는 선수. 이건 진짜 어려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린드블럼이에요. 아. 지금은 그 조시 린드블럼의 역할이 제일 컸다고 보고 무엇보다 개인 승리도 있지만 등판했을 때 팀이 8전 전승이다라는 이 가치를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는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린드블럼 선수가 초반부터 확실히 그 팀이 이길 수 있는 환경들 실점 상황을 막아주고 네. 또 타자들이 한두 점만 빼면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저는 크게 작용을 한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에는 본인이 겨우내 연마했던 투심 패스트볼이랑 포크볼이 네. 기가 막히게 좋아졌어요. 정말 이제 그러면서 정말 완벽한 선발 투수로 리그 최고의 에이스로 저는 올라섰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 린드블럼이 네. 베스트다. 이야. 진심이 담긴 칭찬이었습니다. 네. 지금 투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타자 부분도 있어요. 타자 부분에서는 저는 박세혁이요. 박세혁 선수. 네. 아, 이거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저는 박세혁 선수요. 왜냐하면 사실 좀 언급하기가 그렇지만 양의지 선수가 떠나면서 네. 너무나 많은 우려를 받았잖아요. 네. 이제 그 포수의 이탈이라는 측면이 단순히 선수 한 명이 빠진 거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박세혁 선수도 거기에 따라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꼈을 그쵸. 거란 말이죠. 단순히 나는 괜찮다고 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심리적으로 아 언젠 정말 성적이 안 좋을 때 그 양의지 선배와 이제 비교가 되는 이런 반응들도 충분히 나올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그 불안감을 상쇄했다는 게 저는 엄청난 그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최근에 그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해설위원분께 물어봤어요. 지금 박세혁은 충분히 그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하니까 아, 당연하지 말이라고 하냐. 예. 그렇죠.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포수의 중요성을 봤을 때도 그렇고 맞아요. 또 그에 따른 블로킹, 허슬 플레이 이런 거 봤을 때 아, 저는 박세혁이 버텨주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타공인 모두가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박세혁 선수니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물론 라인업에 들어가는 주전 선수들 다 큰 역할을 했고 맞습니다, 선발 로테이션 뭐 그리고 불펜에서는 뭐 이영범 선수가 있겠고요.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강산 기자님 스프링 캠프 때도 같이 가셨잖아요. 네. 그때 두산의 모습 보시면서 어느 정도 아 시즌 중에 이 선수가 이렇겠구나 하는 거 그리고 실제 시즌 4분의 1 정도가 지났는데 아 이 선수가 이렇게 됐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점? 예상과는 달랐던 점? 예상과 다른 점은 시즌 저는 시작하기 전후로 박세혁이 생각보다 박세혁과 이영범이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 네, 그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승수보다 현 시점에서 한 6승은 더 했어요. 5승에서 6승은 더 했어요. 팀이? 그렇죠. 팀이. 5승에서 6승은 더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 요소를 완벽하게 지원했죠. 저도 시즌 전에는 불펜의 불안 요소로 기사를 엄청 썼어요. 네. 정말 분석도 그렇게 했었고 네. 근데 그 불안 요소를 메웠다는 점이 저는 두산이 지금 순항하고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하, 조금 불펜이 좀 불안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또. 아 완벽하죠. 지금 이 정도면 더 바랄 게 없는 성적이라고 봅니다.
김태형 감독님이 들으면 굉장히 뿌듯해하시겠다. 김태형 감독께서 이런 평가를 하셨죠, 실제로. 아,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주요 사항부터 조금 알려드리고 강성 기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월 10일 금요일 경기, NC와의 경기인데요. 그때는 이제 구단의 마케팅 정책으로 6시 반이 아닌 7시에 경기가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아와의 경기 전에요. 구단 MVP 시상식이 있습니다. 린드블럼 선수와 호세 페르난데스 선수가 수상할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보고요. 기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 부족하지만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거 하나하나 굉장히 좀 소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말 한마디 또 한 글자 한 글자의 무게감이 정말 크구나라는 걸 새삼 실감하고 있고요. 네. 그 사실 두산이 올 시즌에 그 한 말씀 드리면 두산이 올 시즌에 조금 불안 요소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장의 잎사귀에 사로잡히면 나무를 볼 수 없고 한 그루의 나무에 사로잡히면 숲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두산은 지금 숲을 보고 달려가고 있고 더 이제 먼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팀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강하지만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불안 요소를 보기보다는 네.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옆에서 지금 홍보팀 직원분들이 뿌듯하게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누가 시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시켜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 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